저 이번에 콧볼 축소랑 광대 했었었죠? 찍고 있어요? 저기 찍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안 가겠지. 이 뭔? 시간 먹었죠? 이전 영상 보지 마세요. 이게 말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었었단 말이에요. 짜면 돼요, 짜면 돼요. 사람 넣었을 때. 이거 진짜 한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알지, 이 수술 않고 이렇게. 사람들 이제 내가 쳤다가 안 돼. 쳤다 이거죠. 안녕 자기야? 아 아니라 잠깐 여기 말고 다른 거 할래. 나 기다리고 있는다. 24살 한지혜라고 합니다. 코랑 광대 조금 하려고 왔어요. 맨날 전 남자친구가 니 코 입에 맨날 이랬거든요. 아 신기해가지고 나 이게 느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자기야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응? 드릴 것 같습니다. 한 주에 들어가실게요. 네. 찍고 있어요? 왜 찍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 가겠지. 코가 진짜 완전 좁아졌어. 진짜 좋은 일이다 진짜. 조명 아래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포샵 없이? 며칠 전에 친구를 봤는데 뭔가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얼굴이 좀 뭔가 작아졌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맞아? 하고서 얼음팩 아 뭔가 하고 있었어요. 뭔가 코만 했는데 약간 이미지가 좀 뭔가 옛날에는 인 이런 느낌이면 이번에는 옹 한 느낌. 이 뭔? 수술 전 사진 보여줄 거야? 아 맞아? 어, 네 완전 대박이에요. 술 안 먹었죠? 표현이 거치신데 완전히 지금 코가 옆에 대박이에요. 이런 거 해야 돼. 옆으로 옆으로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되고 맞아? 기대한 만큼 나갔어요? 네. 기대 2 이상? 엄마는 코가 되게 오똑한데 지금 약간 엄마 코 같은 느낌이에요. 드디어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엄마 딸이구나 장난하게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제 손 보여요? 예, 보여요. 제 코를 뜻하는 손이에요. 되셨어요? 기다리셔도 되세요. 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원장님 유튜브 하시는데 꼭 보세요. 저 요즘 맨날 원장님 걸 보면서 코 관리 후기법?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네, 이번 주말에 되게 즐겁게 보내시겠네요. 아, 당근하고! 계획 뭐예요 이번 주말? 계획이요? 머리카락? 아이돌이 되겠어요.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고 아이돌. 내 코도 미리 빼고 지금. 어차피 소리. 그럼 시작할게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완전 대박. 이번에 어떤 수술을 하셨었죠 그때? 저 이번에 여기 콧볼 축소랑 여기 옆에 광대 같이 하고 했었었죠. 아, 네. 그때 이제 촬영했을 때 만났었잖아요. 맞죠. 이미지 확 변해졌어요. 저도 매일 거울 볼 때마다 완전 신세계예요, 신세계. 특히 세수를 하는데 원래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느낌 알죠? 수술하시고 통증이나 붓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 3일차 때 되니까 붓기가 진짜 막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부었었단 말이에요. 통증은 아예 없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일주일 가고 붓기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붓기 빼실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제 걷기. 네, 코가 답답하니까 새벽에 잠을
이제 새벽에 답답할 바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걷자 해가지고 좀 걷고 아니면 약국에 좋은 약 있잖아요. 그 엘라스 허브 땡 뭐 이런 거. 나도 아니죠. 그거 많이 먹었죠. 그 편했던 점은 따로 없으셨나요? 아, 코 푸는 거. 그래서 요즘 좀 멋있게 풀어요, 막. 아저씨들 많이 이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도 없을 때. 교양 좀 차려요. 장난. 이거 면봉으로 파죠, 면봉으로. 그게 조금 불편한가? 하고 싶은 분들께 조언을 해주십니까? 제가 이제 코솥을 선별했어요. 코에 솜을 넣잖아요. 숨을 안 쉬어지니까 잠을 자면 입이 저절로 닥쳐요. 1초라도 더 자고 싶으시면은 빨대를 입에 꽂고 주무세요. 빨대를 이제 희미하게 이제 숨을 넣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힘들데? 윤곽 이쪽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먹을 때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아픔이 식욕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썰어가지고 안 쑤셔 막 넣었어요. 그리고 2-3주 정도는 맛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식감 좋은 거 드세요. 좀 냄새 강한 거. 그래야지 좀 맡으니. 돼지야? 혼자 많이 먹어! 수술 후에 주변 반응은 혹시 어땠나요? 아이폰 일반 캠으로 찍으면 현타 오잖아요. 그래서 현타 온다 얘들아 하고 보냈는데 애들이 나도 하고 싶다. 일반 캠으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아, 요만큼? 아무래도 아이폰은 좀 아직 저한테는 좀 병원 이렇게 딱 들어섰잖아요. 그때 혹시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고급스러운 병원 솔직히 가본 적 없고 그냥 이제 동네 내과, 이비인후과 막 이런 데밖에 안 가가지고 그땐 되게 막 편하게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갈 때는 뭔가 좀 고급스럽다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차분하게 아, 네, 지혜씨, 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골 쥐였다가 서울 쥐 약간 이런 느낌 알죠? 그러시면 혹시 수술 전에 에피소드가? 엄마가 한동안 제 코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지? 하다가 이제 엄마랑 같이 자다가 코가 삭팍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 이랬죠.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했더니 엄마가 알지? 니 수술한 코! 제가 이제 엄마랑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죠, 며칠 전에.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야 좀 코가 똑같네 우신다. 아, 그 옛날에 제가 잠깐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저를 아주 그냥 첫차에 밟고 갔어요. 첫차에 밟고 갔는데 그 오빠가 그 오빠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계속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지혜 너 정말 예뻐졌다 이런 식으로. 그때 어땠어요? 아 그냥 그래? 이제 저는 쳤다 이거죠. 사람들 이제 대가리가 쳤다가 이제 저는 이제 콧대가 쳤다 약간.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예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한 것 같아요. 걔는 이미 저를 인스타그램도 이제 제가 차단당했고. 그냥 안녕. 이 정도? 아, 충성! 지금 현재 남자친구는 뭐라고 해요? 없어요. 아, 헤어졌구나. 네. 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대신 이전 영상 보지 마세요. 앞으로 만날 남자 한 말씀 해. 안녕,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코를 예쁘게 했다가 아니라, 잠깐만. 이거 말고 다른 거 할래요. 잠깐만. 너무 떨리는데? 너는 내 띠띠였으면 좋겠어. 누나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 곧 있으면 태어나잖아, 그치? 누나가 기다리고 있는다? 누나가 기다리고 있는다? 지금 수술 만족도가 몇 점 주실까요? 저는 637점 드리겠습니다. 오, 왜 이렇게 많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뭘 하든 후회를 했었거든요. 요거는 정말 후회하지 않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밝아 보이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느낌은 어때요? 아, 자고 나서 거울 봤을 때? 되게 귀여워요. 수술할 저는 막 코가 이따만 해가지고. 이거 수술 부작용으로 공주병원이었나? 윤곽도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걔가 저한테 야, 지희야, 너 살 빠진 것 같다, 얼굴에? 막 이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 몸무게는 더 쪘거든요. 내가 나 이거 했지. 이전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지금하고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저도 진짜 오면서 오늘 전철에서도 보고 왔거든요. 이거 스케치 하셨잖아요, 원장쌤이. 하고 나서 클로즈업 해주셨는데 얼굴이 좀 일그러져. 그거 좀 죽여먹었어요, 저. 와우! 그리고 첫 인터뷰 했었을 때 진짜 로션도 안 바른 쌩얼로 갔었잖아요. 저 진짜 와 이러고 봤어요. They ask you how you are. 니코 이래 맨날 이래. Because they would never
말을 잊지 못하겠다. 친구들한테도 보여줬는데 애들이 답장이 킥킥킥킥킥킥밖에 없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킥킥킥킥 한 이 정도 왔어요. 킥 이 정도. 주변 사람들 다 보냈어요. 저는 다 보냈어요. 다들 이게 뭐야? 봐줘. 요즘에 레게노 하던데? 레게노. 원장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봤었을 때는 좀 무뚝뚝한데 재밌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 유튜브에 나온 모습이 계속 상상이 되다 보니까.